어느 정도 이제 그 서슴치 않고 카운슬러한테 도움 요청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학교는 주립대에서 이제 웨이팅 리스트에 많이 뿌리는 미시간 대학교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서 지금 좀 탄식하신 학부모도 있을 거예요. 여기 웨이팅 걸렸는데 이 학교 웨이팅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래서 한번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time, first year student.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 이 통계가 있어요. 총 17,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학생이 웨이팅이 됐고, 그 중에 이제 opt-in, 저는 웨이팅에 있을게요 하고, 그런 의사를 이제 피력하는 학생이 13,000명이에요. 그리고 막판 이제 풀린 거는 이제 68명. 거의 1% 수준의 학생이 풀리는 경우인데, 미시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이 이제 웨이팅이 풀리는 경우가 아니고, 만약 풀리다 하더라도 인스테이트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이제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또 자기가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능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시고 이렇게 제가 샘플로 코넬 대학교하고 이제 미시간 대학교에 있는 웨이팅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통계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학교 카운슬러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세요. 지금 보딩스쿨이나 프라이빗스쿨 다니고 있죠. 비싼 학비를 내면서 학교 다니고 있죠. 거기 된 이유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퍼블스쿨과 다른 게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어드미션 그 학교 즉 칼리지 카운슬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 단순하게 이메일이나 편지로, 미시간이나 코넬 대학교 웨이팅 걸린 학교의 이메일이 아니라, 어차피 카운슬러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동안 이제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어드미션 카운슬러하고 어느 정도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케이스가 많아요.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패스를 크로스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당당하게 요청을 하세요. 저기 카운슬러 선생님, 제가 코넬 대학교 웨이팅 걸렸는데 이 학교는 꼭 가고 싶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하게 그냥 이메일이나 그런 식으로 편지를 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 하신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직접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얼마나 가고 싶은 건지 그게 가능할까요? 하고 아예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할 때 학부모님 학생들이 조금 꺼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 꺼내기 쉽지가 않은데, 제가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비 비싼 학비를 내고 보딩스쿨하고 사립고등학교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돈값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기가 지금 이거예요. 졸업이 한 달 안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학교가 본인한테 할 수 있는 유종미의 선물이 이 카운슬러의 강력한 어필입니다. 이게 로비 활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흔해요. 워낙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Hi, this is James from Dublin High School. 그러면 그쪽에서 Hi, James, how are you?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서로 이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돈독한 사이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카운슬러 선생님께서 현재 고등학교에 있는 카운슬러 선생님이 학생을 대변을 해가지고 미국 대학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로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하나 이제 예시로 이제 말씀드리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국내 서울에 있는 그 특목고 학생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카운슬 선생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레를 쓰고 새벽에 학생이 이제 유학반 그 카운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면 새벽 1시에도 전화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때 이제 듀크대학교에 웨이팅 걸렸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웨이팅 걸려 있어가지고 그 학교는 꼭 가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5월 중순에 그 카운슬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확실히 얘기해. 너 듀크 풀리면 정말 갈 거야? 다른 학교 안 가고 듀크 갈 거야? 나한테 확실히 얘기해줘. 그럼요 선생님, 듀크 제 주임스쿨인데 풀리면 당장 가야죠. 알았어, 나한테 약속한 거다. 오케이, 좀만 기다려봐. 며칠 후에 좋은 소식 있을 거야. 했는데 정확히 며칠 후 되니까 듀크 대학교에서 이메일이 간 거예요. 웨이팅이 풀려있기 때문에 축하한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그 현재 재학 중에 계신 그 카운슬 선생님하고 듀크 대학교 어드미션 카운슬러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지고 미리 다 그 부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꽤 흔한 일이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어떤 로비 활동에 법에 어기는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카운슬 선생님이 자기 재량 안에서 그런 행사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서슴치 않고 그런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카운슬러한테 도움 요청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